오늘의 뷰티풀 마인드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명대사입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단다. 다음에 어떤 초콜릿이 잡힐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 1994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해준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지능이 조금 낮고 허리가 굽어 보조기를 차야 했던 포레스트를 자주적이고 강하게 키우고자 했던 어머니. 남들과는 많이 다르고 어쩌면 불행할 법도 한 포레스트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아주 다정하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포레스트는 상대방이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믿고 상대방이 울거나 웃으면 그 눈물과 웃음을 그대로 믿습니다. 포레스트의 성장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단순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도 전에 끝이 날 것을 걱정하거나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거나 중간에 변수가 생길 것을 어려워하거나 한 가지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너무 많은 짐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삶에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발견하고 걸어가면 기쁘게 살 수 있지만 반대로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에는 걱정이 걱정을, 근심이 근심을, 두려움이 두려움을 불러오도록 배열해주는 배열사가 있습니다. 또한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기쁨만 밟고 걸어갈 수 있도록 배열해주는 배열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기쁘고 행복한 일을 꺼내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슬픔이 찾아와도 슬픔을 만날 여유가 없습니다. 슬픔은 오래 기다리다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슬픔이 왔는지조차 모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허, 한치 앞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맛이 함께 포장된 초콜릿 상자에서 좋은 일은 달콤한 초콜릿과 같습니다. 반면에 나쁜 일은 아주 쓰고 맛없는 초콜릿을 선택하여 집어든 경우와 같겠죠. 인생이라는 거대한 초콜릿 상자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초콜릿을 맛보고 있을까요? 혹시 쓰고 맛없는 초콜릿을 고르게 되었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는 마세요. 초콜릿 상자 속에는 달콤한 초콜릿도 함께 포장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였습니다.